봐봐. 이거 많다. 이거 우와. 언제 오신 거예요? 여기 오니까 7시쯤 됐네. 7, 8, 8, 9, 10시? 우와, 대박. 드실 거죠? 아니면 팔 거예요? 아니, 그 집에 제사. 아, 제사. 그치, 우리 먹을 거 하는 거죠, 선. 준. 우리도 그냥 먹는 거 잠깐. 우린 조금만 하고 갈게요. 네. 드실 들어가세요. 3층 많이 캤다. 길고. 야, 이거 그때 개구멍처럼 나 들어갔거든. 어, 맞다. 그거 없어졌어. 없어졌어. 자유인가 봐. 이거는 고비야. 이런 건 아니고. 어, 아니야. 어, 이건 고비야. 사람들이 고사리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 여기는 좀 축축하. 여기 어. 비 와가지고 이거 봐. 이런 고사리 많아. 고사리 자꾸 장소 알려달라. 어, 여기 있다. 고사리. 이거 고사리. 이런 게 고사리. 어디? 이거는 그냥 고사리고. 아유. 먹고 사리가 좋은 거죠. 어, 언니 저기 좀 봐. 세, 세. 이거 봐. 오, 예쁘다. 이와, 이거 진짜 크다. 어, 언니 빨리 꺾어. 싫어. 아, 왜? 아유. 와, 여기도 엄청 많잖아. 이거 봐. 이러니까 덕천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고사리 몇 년 동안 꺾다가 망고언니 따라서 덕천 왔다가 깐놀했잖아요. 아, 근데 애월보다 좋아? 아니, 애월 어제 고사리 나무였어서 어제 좋았어. 저 봐라. 언니 여기 지나갔는데 여기 고사리 있는 거 모르잖아. 어, 맞아. 이런 거가 다 내 건 거야. 저 이제 조용히 하고 꺾어볼래요. 나도 욕심난다 갑자기. 카메라 빨리 꺼. 이제 꺾어야 돼.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 두 개 여기도 아까 있었는데 봐봐. 여기 세 개. 이거 금방 금방 쌓인다니까. 이거 봐봐. 옆에도 꼭 보고. 어머나 귀여워. 이거 봐, 엄청 얇네. 금방 이렇게 꺾잖아요. 야, 진짜. 아, 왜 이런 게 재밌을까? 아니, 왜 이 고사리가 이렇게 나를 그냥. 아이고, 여기도 있다. 고사리 장소도 진짜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가까운 집 가까운 오름 가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고사리 하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제주도민 따라서 덕천리 이런데 오시면 됩니다. 와, 여기 막 쌍으로 있잖아. 이렇게 초록색 고사리보다 까만 먹고사리가 더 좋다고. 그래도 아무거나 다 끊으면 돼. 언니 누가 많이 꺾나 한번 해보자. 내가 이길걸? 사람들 고사리가 이렇게 많은데 꺾어야지. 계속 쭉쭉 꺾어야지. 저 안으로 가면 더 많네. 또 꺾고, 여기도 꺾고, 두 개 있어, 두 개나 있어. 꺾어. 보이는 건 다 내 거야. 톡. 톡. 여기도 톡. 어, 엄청 연해서 막 부러지네. 나요. 고사리. 고사리가 많네. 또 꺾고. 톡. 여기는 식구들인가 봐. 하나, 둘, 셋.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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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험하다, 험해. 따가워 죽겠네. 근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내가 깎아서, 내가 꺾어서 올려놓은 거. 영상을 찍기가 어렵네. 와, 진짜 많고, 정말 연해. 이거를, 난 여기를 비벼서 털어가는 거. 그래야 좋더라고요. 어. 우리 엄마도 탁탁 털더라고. 어, 이거를 털어야지, 이게 분가루도 별로 없고. 아, 언니, 되게 많이 했다. 와, 진짜 정렬 잘한다. 장난 아니지. 얘네 조금만 삐뚤어지면 주인한테 혼나겠어. 어, 너무 고사리가 많다. 아, 진짜 부자네. 나 부자 된 거 같죠? 고사리 부자. 잘 먹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이거 한 거랑 안 한 거의 차이. 우와. 털어가야 더 깔끔하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와, 근데 이게 예쁜데 이거를 이거는 어, 털어내야 지저분해. 되는 거구나. 어차피 말라도 다 부러지더라고요. 그래. 고사리. 우와. 더 많이 해볼게요. 네. 욕심나요. 다 내 거.
띠리 띠리리. 엄청 많아. 내가 또 밟았네. 아우. 쳐버려. 그냥 막 노다지요. 어떡하고. 이야 대박. 막 끊어. 이거 봐 언니. 어. 어머. 내가 아까 남겨준 거잖아. 나 가지라고. 응. 어. 와. 고마워라. 진짜 길쭉이다. 엄청 많아. 이렇게 금방. 너무 재밌어. 야, 너 여기 와서 그거 딱 다 끊. 어 까, 여기 끊은 거야? 짱이지. 오. 아니 나는 이게 왜? 어머. 어머머 왜 왜? 아. 오. 내 거야. 아 언니 이거 봐. 와 진짜 잘 꺾는다. 너무 재밌잖아. 사람들의 이 재미를 알겠지? 부럽겠지 내가? 나 여기 앞치마에 진짜 많이 쳤다? 진짜 지렁이 같아. 아! 날 벚꽃이에요. 우와 이거 좀 보세요. 장난 아니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안에도 있죠? 어머, 가시가 나를 막 잡아. 아홉, 열. 아, 저 안에도 있는데, 씨. 아! 아우, 따워, 씨. 여기 엄청 크잖아요? 이거 봐요. 열하나, 열둘, 열세, 어우! 열네, 열다섯! 부러졌어요. 아이 따가워 죽겠네요. 여기도 이미지 엄청 많잖아요. 저 욕심나니까 카메라 끕니다요. 아니 나는 언니가 이거를 들고 집에서 나오길래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저 언니가 이거를 이만큼 꺾으려고 가. 내가 아니, 나 이거 다 할 줄 알았어. 어 미쳤구나. 언니 이 봉지 반도 못했는데 제가 오늘 망고 언니한테 달래도 알려줬어요. 이거 봐요. 달래. 오는 길에 달래가 또 있는 거야. 너무 좋잖아요. 아. 산달래. 꼭 먹어야 돼. 아, 달래짱 해서 맛있게 먹었어. 오, 언니 이만큼 했어? 오, 이거 한 끼 먹었잖아. 그럼. 오. 그러니까 이 가방을 왜 갖고 오냐고. 이렇게 큰 거를. 여러분 배낭 메세요. 꼭. 어, 고사리 앞치면아 배낭 메셔야 돼요. 그냥 백팩 1인용 그거 짱. 딱 좋아, 그지? 딱이야. 아까 전에 망고 언니랑 그 덕천 가서 꺾어온 고사리 삶고 있어요. 이거 끓는 물에 한 10분, 7분만 삶으면 돼요. 어, 너무 좋죠? 세상에, 어떡하니. 어, 어, 좋죠? 저 어제 꺾어다가 삶아서 이렇게 하루 동안 담가놓은 고사리는 저는 소분해서 냉동하거든요. 아침이라 또 목이 잠겼네요. 아우 아우 피곤해. 저는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저는 어제 덕천으로 갔잖아요. 근데 덕천 말고도 애월도 많고요. 제주의 4월은 고사리 천국이에요. 그리고 차 타고 막 다니는데 저 렌트카 아닌 차들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으면 100% 고사리입니다. 그냥 거기다 같이 세워서 안으로 쑥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소분한 거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저는 안 말리거든요. 이렇게 놓고 두고두고 먹으면 돼요. 누구 오면 선물도 주고. 저는 내일도 거꾸로 갑니다. 고사리 장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아무 가까운 오름 그렇게 올라가셔서 꺾으시면 됩니다. 모두 안전하고 맛있는 고사리 많이 많이 꺾으세요. 우리 강아지 안녕. 안녕.